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이슈 인터뷰로 출발합니다. 출근길부터 심야 시간까지 택시를 잡지 못한 시민들이 발만 동동거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까지 나서 응급조치에 들어갔는데요. 택시 대란의 진짜 이유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부 유정훈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택시 잡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그 많던 택시들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네, 전국적으로 한 25만 대 정도 택시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우리 법인 택시고요. 한 8만 5천 대. 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가 이제 개인 택시인데, 그 코로나 뭐 전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 보통 이제 법인 택시 그 가동률이 한 50%는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이렇게 운행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 거치면서 이게 한 30%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10대 중에 3대만 돌아다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운전기사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통 뭐 서울시 같은 경우가 한 이제 3만 명 정도 이제 계셨는데, 이게 또 코로나 거치면서 3분의 1이 줄어서 한 2만 명 정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 택시가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택시 운전기사님도 안 계시고, 또 그러니까 택시도 안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 택시가 3분의 2나 차지하는데, 평균 연령이 한 64세 되십니다, 기사님들이. 네. 그리고 뭐 60세 이상 보시면 한 77% 되니까 굉장히 좀 고령화가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조금 일찍 퇴근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택시는 25만 대인데 실제로 움직이는 택시가 이제 작다 보니까 이런 택시 잡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모두 운행이 조금 줄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네네. 택시기사 인터뷰를 보니까 오후 2시에 나와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14시간을 일해도 월 수입이 300만 원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택시기사님들이 운행을 줄이는 이유, 이런 현실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2020년에 이제 산학금제가 폐지가 되면서 조금 우리 그 회사 택시 기사님들 이제 수입이 좀 좋아질까 했는데 뭐 여전히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300만 원은 어림도 없고요. 지금만 뭐 통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평균 잡아보면 한 3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조금 나았어요. 그래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그래도 한 뭐 300만 원 선을 유지했었는데, 이게 또 고령화되면서 조금 일찍 들어오시고 또 손님도 좀 줄어서 개인택시 분들도 좀 수입이 줄어서 요즘은 뭐 한 200만 원 정도 버시면서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수입이 정말 좋다면 뭐 이렇게 공급이 줄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수입 네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이죠.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서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 플랫폼 택시 탄력 요금제를 네네.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플랫폼 택시 탄력 요금제, 이건 어떤 걸까요? 네, 그 이제 요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아마 그 대리 운전 부르실 때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이렇게 대리가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에 호출을 했는데 안 잡히면 뭐 12,000원, 15,000원 이렇게 가격 좀 올리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택시 부를 때도 이제 기본의 내 목적지 가는 이제 요금에서 내가 10% 20% 이렇게 요금을 좀 더 올렸을 때 워낙 이제 매칭이 되면 택시가 오는, 그러니까 대리기사 요금을 조절하듯이 그렇게 일반 택시 요금도 좀 올릴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 플랫폼 업체들이요, 대형이나 또 고급 택시를 네네. 대상으로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 얼만큼 더 효과를 낼지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뭐 사실 이제 이게 그 탄력 요금제 자체만으로 이 택시 문제 해결할 수는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건 의미는 있는 게, 저희 전문가들이 오래 전부터 이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수요가 많을 때 요금을 좀 올려받는 뭐 이런 탄력 요금제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이 최근 이제 문제와 무관하게. 네네. 근데 다행히 어쨌든 뭐 그 이번 이제 택시 문제를 계기로 해서 탄력 요금제가 도입된 것 자체는 저희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요, 교수님. 네네. 택시가 대중교통의 성격도 갖고 있어서 자격증도 엄격하게 좀 제한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금을 네. 이렇게 탄력 요금제로 할 경우에 시민들이 좀 마음 놓고 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 탄력 요금제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튼 수요가 이제 몰리면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올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지금도 부담된 택시 요금인데 여기에 또 탄력 요금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아예 이용이 어려워지는 또 계층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탄력 요금제 도입은 맞지만 이와 동시에 조금 그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대체 수단인 이제 심야의 대기교통도 조금 더 보완하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급하신 분들은 조금 더 요금 내시고 택시를 잡을 수 있고 또 그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대체 수단으로 좀 더 많아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비자의 선택권을 좀 늘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들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서울시 기준 3,800원인 중형택시 네네. 기본 요금 이걸 좀 자체를 인상을 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던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매번 이제 요금 인상 나올 때마다 사실 택시 기사들 중에서도 또 찬반이 갈립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낮 시간대에는 손님이 좀 적은데 기본 요금 자체를 올려버리면 낮 시간대에 더 손님이 없어진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 요금을 물론 이제 물가에 따라 조금 올리는 건 맞지만 대폭 올리는 거는 조금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탄력 요금제로 가고 예를 들어서 그 탄력 요금제가 효과를 좀 발휘한다 그러면 이걸 좀 낮 시간까지 좀 허용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기본 요금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좀 쉬운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또 낮 시간대도 또 지역별로 또 수요가 몰리는 데는 조금 요금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사님들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심야 택시 잡기가 어려웠던 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약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새로운 공급처인 뭐 우버나 타다 같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좀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도입이 시도가 됐지만 계속 중단됐었잖아요. 새로운 네네. 공급처가 필요하진 않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문제는 거의 뭐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14년 말, 2014년에 처음 이제 우버가 들어왔을 때 바로 이제 그 불법이 됐거든요. 네네. 이제 당연히 불법이죠. 현행 법상에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당장 이제 도입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조금 논의를 해서 법도 개정해서 천천히 이런 신규 모빌리티가 들어오게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은 후에 그 후에 어떤 논의 진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카풀 서비스를 확장한 플러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이제 타다 같은 경우도 뭔가 어떤 새롭게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그냥 불법화시켜서 타다 금지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거의 한 8년 이상을 단순히 막는데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서비스는 못 들어오고 또 그동안 또 택시 산업 자체가 개선됐냐? 또 이것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택시 하시면 더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번 기회에 조금 그 논의를 본격화하고 또 뭔가 이렇게 제가 로드맵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공동으로 좀 마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방향들을 생각해 보려면 다른 나라의 경우를 좀 참고해 보는 것도 네네.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서비스 사이에 갈등은 없었을까요? 엄청났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우버가 2009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사실은 기존의 택시 기사님들이 자기들 면허권에 대한 어떤 가치가 떨어지니까 반발이 심했고요. 심지어 뭐 뉴욕에서는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생명을 뭐 이렇게 자살하기도 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미국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다고 갈등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중지시키는 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별로 합법화도 시켰고요. 그다음에 새로 이제 우버 같은 데서 너희도 그럼 기여금을 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를 기여금을 냅니다. 그래서 일부를 또 그 기사님들 지원해주고 이런 방식이 있고요. 뭐 선진국뿐만 아니고 그 동남아 그랩이 이제 유명한데 그랩 같은 경우도 동남아에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다 반발이 심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서비스를 유지해가면서 개선하는 방향을 선택을 하고 합의점을 도출했지 일방적으로 이건 안 돼 이렇게 막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그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늦은 시간 택시를 잡지 못하는 것도 힘들고 또 택시 요금이 오르는 것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 상황입니다. 택시 대란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까요? 네, 이 택시 문제를 택시만으로는 해결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서 그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중교통을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서울에서 택시 잡기 어려운 뭐 강남이라든지 홍대 앞이라든지 광화문에서 여기 대부분 또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인천 경기에. 그래서 이거는 인천 경기의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어떤 틀로 보고 심야에 조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적으로 이런 그 월필 버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은 서울 시내에만 이런 버스가 있는데 이제는 경기 인천의 주요 거점에 빠르게 굳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몇천 원만 내면 주요 거점에 갈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이 확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인천이나 경기, 서울 같은 것들을 하나 통합적으로 묶기 위해서는 협력 체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뭐 다행인 게 뭐 요즘 들려오는 이제 뉴스에 의하면 이번 민선 8기 그 서울시장님, 뭐 경기도시장님, 인천시장님이 자주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통 이야기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좋은 교통 분야의 협치 방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심야에 말씀해주신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많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택시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서울시 올빼미 버스는 말씀하실 조금 이제 정장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도권의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경기도 인천에 직근처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광역버스 같은 경우도 정류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빨간버스 같은 기종점에 한 6개 정도 정류장이 있는데 이거 훨씬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강남이라 그러면 강남에서 뭐 그 경기도 주요 뭐 분당이라 그러면은 한두 군데만 서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목적지 내려서 근처에 거기서는 이제 뭐 집까지 뭐 택시를 이용하시든지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올빼미 버스보다도 훨씬 더 정류장 수가 굉장히 작고 그 노선도 거의 직선에 가까운 그런 광역 급행 올빼미 버스를 설치해서 하면 굳이 정말 경기도까지 가는데 뭐 몇만 원씩 대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경비도 돈도 줄이시고 또 빨리 갈 수 있고 또 그래서 수도권 분들이 빠져나가 주시면 사실 서울의 택시의 어떤 수요도 조금 줄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그 광역 급행 올빼미 버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으로 따지면 큰 대동맥류는 버스로 유지를 가시고 모세혈관 네네. 같은 게 택시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규모 버스 운영이 어려운 새벽 시간대에 승객 수요나 네네. 또 목적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경로를 설정해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네, 대안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 어쨌든 이제 광역 버스, 월필 버스도 이게 노선 버스니까 조금 승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그 초심야 시간, 예를 들어서 뭐 새벽 1시부터 차차가 시작하는 5시까지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45인승 큰 버스가 아니라 뭐 20인승 됐든 25인승 됐든 조그만 소규모 버스로 운행이 가능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수요응답형 우리가 DRT라 그러는데요. 이걸 돌리는 게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최근에 허용된 합승 택시와 그다음에 일반 노선 버스의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차는 한 20인승, 25인승 좀 크면서 그 여러 명을 이렇게 콜을 받아서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 목적지에 이제 그 내려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영종도의 아이모드라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 세종시의 셔클이라고 그런 도시 내에서 이런 그 DRT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심야 올빼미 버스도 운행하기 힘든 아주 초심야 시간, 새벽 1시에서 첫차 시간까지 이럴 때는 그 이런 그 수용답형 DRT 버스를 운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한번 네네. 인터뷰를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정부에서 워낙 택시가 좀 줄다 보니까 강제 배차 혹은 뭐 개인 택시 3부제 이런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그 부재 해제는 필요하고요. 이게 워낙 그 지금 현실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강제 배차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저는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택시도 어차피 이제 그 개인 택시가 개인 사업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업권 같은 거를 인정을 좀 해줘야, 자율권을 인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강제로, 이게 또 쉽지도 않고요. 네네. 이렇게 강제로 배차하는 방식은 사실은 이게 득보다 실이 크다고 봐서 저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타격 요금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재 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충분히 택시 자체 내 어떤 우리가 추가적인 공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참 택시 대란 때문에 소비자도 힘들고 공급자인 택시 기사님들도 많이 힘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유정훈 교수였습니다.